미세먼지 미리 알자. 인생 예보는 없지만 먼지 예보는 해드립니다. 수도권 대기환경청 FM 라디오 엄영대입니다. 자, 우리 미세먼지 걱정 미리미리 관리하자고요. 아름다울 미, 근심 리, 관리할 알, 사람 자, 미리 알 자. 자, 미리미리 아름답게 미세먼지 근심을 관리하는 우리가 되자고요. 그런데 예보는 대체 어떻게 해준 건데? 자,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현재 전국 19개 권역에서 하루에 4회 오늘 내일 예보 그리고 내일 모레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대 자막 확인하시고요. 알려주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 자,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다들 알고 계시죠?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발표합니다. 자, 예보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모두 고려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등급이 다를 경우에는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보와 경보의 차이를 알아야 되겠죠? 자, 예보는 미래의 농도를 사전에 예측하여 제공하는 것이고 주의보나 경보는 실제 대기질의 농도가 나쁠 경우 발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초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으로 규정된 건 알고 계시죠? 그에 따라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데요. 비상저감조치는 또 뭐죠? 자, 오늘의 대기질과 내일 모레 예측치를 고려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되거나 지속이 될 때 단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우리들은 자율적으로 차량 부지에 참여하시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는 센스! 참고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이 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요거 어기시면 10만원의 과태료입니다. 10만원, 아, 그죠? 자, 지금까지 미세먼지 예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수도권 대기환경청 FM 라디오의 엄영대였습니다. 그럼 이만.